유명한 심리학자죠.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가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책 속에서. 아버님 사업이 파산을 당했던 날입니다. 근데 어머님이 그 아버지의 파산 소식을 듣고 그가 금은방에 가서 그렇게 아끼던 보석 목걸이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그날 저녁에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친척들이 그 어머니를 얼마나 비난했는지 정신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남편이 파산을 했는데 뭘 하나라도 아껴 써야 될때 무슨 파티를 하느냐고 하는 비난을 듣고 그 어머니가 한 이야기가 그날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 기쁨이 필요한 날이었다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결정했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내가 하는 일을 보면서 아내가 그 보석보다도 우리 가족들과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마음에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하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그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감사 잔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면 반드시 세 번의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 번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구원의 감사절이죠. 두 번째는 첫 열매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드리는 추수감사절, 수장절 절기입니다. 이세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감사하여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절 절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현대교회는 고난주간과 부활절, 구원의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맥주감사주일은 이세 절기 중에서 아주 특별한 절기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첫 열매를 거둘 때는 항상 풍족한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아주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열매들이 대부분 첫 열매들입니다. 자, 그와 같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첫 열매 수확으로 인한 감사절을 지키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정해놓고 맥주감사주의를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첫 열매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 감사를 지키라는 것은 모든 열매가 이첫 열매 속에 들어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이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감사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볼때그 감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눈에 보기에는 자녀들이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다고 보이는 거죠. 자녀들은 대부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은 항상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부모가 보는 눈하고 자녀들이 보는 눈이 너무나 다르죠. 근데 부모가 자녀들이 불평과 원망이 많은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저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평하면 안 되는데, 복된 삶을 살 수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꼭 그와 같으신 겁니다.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은데 왜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만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그들은 광야 생활이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또한 가장 많이 나타났던 때도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으로 인한 불평과 원망이 심했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것은 원망을 거두고 감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 그렇다면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할 것이 뭡니까? 건강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렸고 자녀들도 너무나 어려움에 처했고 도대체 나는 감사할 게 무엇인가 하시는 분들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한 번은 수능시험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학부모 기도회를 모이는 중에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지시를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부모님들에게, 기도를 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오늘 시험을 끝나고 나오는 아이들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 편지를 쓰십시오. 그 아이들에게 줄 감사 편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시험을 보고 나오는 아이들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시험 잘 봤냐, 시험 잘 봤냐. 그때 자녀들이 가장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엄마는, 아빠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 점수에만 관심이 있나 봐.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부모는요, 너 몇 점인 것 같아? 그때 아이들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좌절하기도 하고 빗나가게 되는. 부모의 마음에 그 아이로 인한 감사보다는 항상 점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수능 기도회에 모이신 학부모들에게 오늘 자녀를 만날 때 제일 먼저 할 이야기, 오직 그 말밖에는 할 것이 없는 것이 너무 고맙다. 시험을 잘 맞춰주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 감사한 제목을 한번 정리해서 써보라. 말로 하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감사할 제목을 써서 자녀들에게 주어주라. 시험 끝나고 나온 자녀들이 엄마가 나로 인해서 감사한 이유를 읽어볼 때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생기겠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우리가 잊어버렸던 감사,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불평하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감사절 설교를 할 때만 되면
감사의 증인을 한 사람씩 꼭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감사의 증인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셉교구의 김지혜 집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2007년 결혼 후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 자녀에 대하여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었습니다. 자녀를 갖기 위해 7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고 6개월 회사 휴직과 여러 차례의 시술 등을 받았지만 임신이 되지 않아 낙심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은 제게 너는 왜 자녀를 갖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고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어도 이미 받은 은혜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 후 주님께서는 2014년 여름에 생명을 잉태케 하셨고 첫 열매로 딸과 아들 쌍둥이를 허락하셨습니다. 매우 큰 감사와 기쁨이 있었지만 심한 입덧과 빈혈 증세로 몸이 힘들어 많은 고민 끝에 10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상실감이 있었지만 부모로서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지내던 중 임신 8개월의 병원에서 둘째인 아들의 퇴출에서 혈액 역류로 성장이 지연되며 사망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갑작스레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월간의 입원 끝에 결국 아들을 살리기 위해 딸이 겪어야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응급하게 수술을 받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딸의 몸무게는 1.2kg, 아들의 몸무게는 겨우 720g에 불과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딸은 큰 문제 없이 인큐베이터에서 잘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폐혈증과 장 폐색으로 800g으로 장 수술을 받았고 심장에 있는 구멍으로 인해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몸무게 1g대의 심장 수술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배 밖으로 꺼내놓은 장의 일부를 잘라내고 복원하는 수술 역시 받았습니다. 100일 정도의 병원 생활 중 약 90일은 금식과 절식으로 아들은 매일 울부짖었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후 손발을 덜덜 떨며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날은 주님께 차라리 저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기도하게 할 만큼 제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두 자녀를 남겨두고 병원을 먼저 퇴원하여 떠난 차 안에서 신생아 중환자실로 병원 면회를 마치고 병원 교회에서 홀로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심장이 오그라드는 통증을 느끼며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많은 축복과 기쁨 속에서 맞이한 첫 열매가 왜 이렇게 제게 큰 시련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통의 나를 하감해 달라는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는 듯한 주님에 대해 주님은 항상 우리를 선대하시며 선하시다는 믿음이 때때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교구 목사님께서 신방 중에 전해주신 시편 91편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한 7일째까지 가야 합니다라는 설교 말씀을 통해 여리고성을 돌 때 끝까지 믿음으로 돌아야 했던 것처럼 이 과정에서도 주님은 제게 멈추지 않는 그분께 대한 신뢰를 격려하셨습니다. 주님, 아들이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라고 울면서 기도드리면 주님은 내 은혜가 단 하루도 미치지 않았던 날이 있더냐? 라고 응답하셨고 주님, 어떻게 우리를 위해 그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주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뜨거운 눈물만 흘리시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넘어지려 할 때마다 함께 눈물과 금식으로 기도해 준 가족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의 사랑을 느끼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배우게 하셨습니다. 첫 열매인 두 자녀를 통해 저는 겨우 1.2kg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기적처럼 무사히 저의 품에 안긴 딸을 통해 우리 삶에서 시험을 피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들을 통해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시험을 허락하시되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그 고통을 통과하며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난지 의문이 들 때마다 제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겸손도 알게 하셨습니다. 딸은 출생 약 50여일, 아들은 약 100일 만에 신생아 중환자실을 태어나요. 지금은 내 식구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열매의 연약함은 제 삶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큰 아픔이었지만 이를 통해 주님은 항상 선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우리의 영원한 부모이자 구원자이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길 소망하며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을 겪으면서도 온전한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영광 돌리는 우리 집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똑같은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 설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려면 그것은 어려운 이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맥주 감사 주일을 저를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만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집에 있는 노비나 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주의 종들이나 또는 나그네나 또는 고아나 과부에게 또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킬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감사가 되려면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게 해준 책 한 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출간된 책입니다. 프랭크 루박의 권능의 통로라는 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또 특별히 선교 회원들이 이 책을 꼭 다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그분은 45살 되었을 때 필리핀에 있는 한 오지의 선교사로 계실 때 그는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는 일을 위한 믿음의 실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영성 일기를 쓰면서 항상 하나님만 의식하고 바라보는 삶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만 항상 바라보는 삶을 살면서 도대체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이 책 속에서 그분이 결국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성 일기만 쓰게 하면 뭐하냐 그렇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필리핀 오지에 있는 한 평범한 선교사였지만 그는 세계 문명 퇴치 선교회를 그가 창립했습니다. 그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외교 정책에 적지 않는 영향을 끼친, 미국 외교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자문해 준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미국 우표에 등재된 유일한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엄청난 영향을 세상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살았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우리의 영혼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문이고 하나는 사람을 향한 문입니다. 이 두 문이 다 열리게 되는 것은 황홀한 일입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정말 그렇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말씀을 읽어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문이 다 열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람을 향한 마음이 함께 열려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권능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삶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문에 활짝 열려 있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에 대한 갈망이 응답을 받습니다. 부흥회를 참석하든지 또는 수련회에 참석하든지 또는 제자훈련을 받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성과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이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놀라운 체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이런 은혜의 체험이 너무 짧은 시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을 때는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고 다시는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런 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마음은 금방 냉랭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더 이상 부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당황해합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에게 더 매달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는 너무 작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는 더 큰 체험이 필요해요.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이상 새롭지 않고 내 심령이 어느덧 메말라버리고 냉랭해졌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문이 열린 것과 함께 사람을 향하여도 문이 열렸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문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새롭게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우리의 마음을 작은 양동이에 비교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간장종지같이 작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작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두 가지 일도 동시에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무엇인가 하나가 우리 마음에 간절해지면 나머지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용량이 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양동이 같고 간장종지 같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담으려고 하니까 마치 폭포수에 조그만 간장종지 하나 들고 들어가서 폭포수 물을 다 담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금방 차버립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부어줘도 하나도 그릇에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사모하는데도 은혜는 새롭지 않고 어느 순간에는 은혜가 다 메말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문을 열었는데
사람을 향하여 문이 열려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간장종지같이처럼 작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문이 열려 있고 사람을 향하여 문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새롭게 흐르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향한 마음의 문이 닫혀져 버려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은혜를 부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감사절을 지킬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절을 지키는 것과 함께 사람을 향하여도 마음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조차도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나 자신에게 감사한 것의 범위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 감사한 죄라는 시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감사한 죄입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기도 많이 하시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시로 이렇게 읊었습니다.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다섯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 감사한 죄. 여러분은 이 시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를 쓰게 된 그 박노해 시인과 그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건가를 생각할 때 항상 나 중심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감사 속에는 함께 기뻐할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감사한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기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거의 대부분 그런 감사들입니다. 감사조차도 이기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감사주의를 지키면서도 감사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감사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고 감동도 사라지고 뭔가 새로운 은혜가 전혀 경험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도 문이 열려야 하지만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문이 닫혀져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미운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상종하기 싫은 사람,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 구질구질한 사람, 여러분 속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닫혀져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으시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너무 작아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한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 같은 은혜는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밑이 빠진 물 그런 독과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할 수 없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나 밑빠진 독이 아니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면 그러면 넘치도록 너가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여러분이 용서를 받으려고 해도 이 양쪽 문이 다 열려 있어야 되는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도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향하여도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 두 문이 다 열려야 되는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기도에 엄청난 약속을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2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똑같이 응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도 응답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서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에게 두 문이 함께 열려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용서와 사랑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용서와 사랑도 닫아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는 너무나 짭니다. 쓸 정도로 짭니다. 그 사해 바다에 들어가면 몸이 뜹니다. 아무리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그 사해 바다에서는 몸이 뜹니다. 어떻게 그런 바다가 되었죠? 요단강에서 물은 계속 들어오는데 나가는 출구가 없는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만나서 말을 해보고 같이 지내보면
이상하게 쓴맛이 납니다. 체험도 많이 했고 말씀도 많이 알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안 좋고 이상하게 마음이 씁니다. 왜 이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그렇게 씁니까?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2009년 추수감사절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맥주감사주일 헌금,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흘려보내야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하기가 참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재정 운영에 있어서 이 감사절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만약에 맥주감사주일 헌금,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교회 재정에 사용하지 않고 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줘버리면 교회가 살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의 어려움은 교인들의 헌금의 수입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 헌금은 교회 분리개척을 위해서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은 재난을 당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구제 구호비로 다 지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우리는 맥주감사주일 헌금은 교회 개척비로, 추수감사절 헌금은 재난 구호비로 다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에 우리는 두 교회의 분리개척교회를, 그리고 올해도 우리 지방 내에 있는 한 미자리 교회 원로 목사님 은퇴하실 때 그 목사님의 노후를 우리가 도와드리고 그 미자리 교회를 우리가 품어서 분리개척교회 한 교회를 우리가 세웠습니다. 지난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번에 네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다음 주에 바로 구호비를 들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그때 우리가 도울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었습니다. 감사절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살림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에 눈이 뜨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문도 열어야 됩니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또 우리는 사람을 향한 문도 이 감사주일에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혹시 내 삶에 있어서 사람에게 막힌 문은 없는가?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과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혹시 마음을 닫고 지내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닫았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닫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점은 아마 틀림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을 흘려보내는 문을 닫아버리면 그건 어떤 사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권능도 내가 닫아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바보 같은 일은 없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또 한번 멋있는 새로운 교회를 계속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도 닫혀있는 마음을 오늘 열어야 됩니다.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도
정말 구질구질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정말 지겹도록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문을 열어놓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기만 하면 그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은혜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시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주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습니다.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을 향하여도 문이 열리고 내가 사람들을 향하여도 문이 활짝 열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의 통로, 권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주님,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